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남기는 아홉 번째 문장은요,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, 이런 말입니다. 여러분, 인간관계를 줄이면 인간이 되잖아요. 인간은 결국은 인간관계의 산물이구나. 제가 원래 성격이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바꾸는 방법은 제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, 우연한 만남은요, 정말 그건 운명이거든요.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, 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살아온 인생을 만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 우연한 한 사람의 만남은 또 다른 사람한테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.